네, 자, 지금 여러분은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 오셨는데요. 자, 제가 직접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과정 중에 핑크 다이아몬드 생성되는 과정은 좀또 다릅니다. 여기서 핑크 다이아몬드 생성되는 거는요, 몇 가지 상당히 세월을 거치는데요. 자, 이런 단계를 거치죠. 자, 먼저 공룡이 있어요. 화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석회암과 다양한 광물질과 함께 도라석으로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돌들, 성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요.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황토 성분과 함께 일반적인 붉은 토질이에요. 자,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거하고 주변에 어우러지면서 얘가 서서히 익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규산물에 이렇게 바뀝니다. 네, 많이 묻어왔어요. 아직 다이아몬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불투명해요. 아예 들어가 빛이 투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가다가 자, 이제 이렇게 이걸 만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드디어 투명도가 높아져서 여기서 좀더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 단계를 거쳐서 좀더 투명도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물에도 이제 투명도가 좀 높아졌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가네시 되는데, 자, 가네시보다 저기 쪽으로 볼게요. 요리 돼서 요거는 이제 좀 많이 투명도가 올라왔어요. 상당히 질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핑크색이 투명도 좀 많이 올라오면, 자, 올라오는데 여기 요거 보죠. 요거 볼게요. 요거는 이제 많이 조금 옥종류로 많이 왔어요. 그런데 아, 바로 옆에 있네요. 요거 여기 투명, 오우, 오, 투명도 상당히 좋은데요. 아직 핏기는 좀 남아있지만, 핏줄 형태가 아직 완전히 치환이 되지는 않았지만, 네, 공룡의 얼굴 모습도 좀 갖고 있네요. 요건 눈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요렇게 되면 머리 해야 되고, 여기 코 쪽입니다. 요렇게 되는데, 파충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핑크 다이아몬드 쪽입니다. 아직 핏줄이 남아있어요. 자, 근데 이 중간 단계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필요해요. 요런 것들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자, 그러면서 주변에 보면 또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요렇게. 요렇게. 나옵니다. 쭉 살펴보면 비슷한 것이 있죠. 네. 아주 흥미롭네요. 한 곳에 전체적인 게다 나와 있는 요렇게 기한데 한 군데서 이렇게 나누기는 좀 드물어요. 그 다음에 요기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또 하나가 있죠. 요런 거. 요런 게 바로 고생대 석탄층에서 나오는 공룡화석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순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 2, 3, 4, 5 이렇게까지 되네요.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보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공룡화석 다이아몬드 해변입니다.